갑자기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정신과 의사한테 진료를 좀 받아보라는 학교장의 요구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뭐 미국의 이 연방정부에 고용된 사설 변호사라는 꽤 부유하고 지식 수준도 높자 교육 수준도 높고 교양도 높고 사회성도 좋고 사교성도 좋고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아들의 정서나 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그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데 기숙학교에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부모가 아주 그냥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기숙학교 말고 다른 고등학교 교회는 다른 고등학교 가톨릭계 고등학교로 부모가 보냈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했고요. 거기에 지진아를 돌보는 그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진아들을 너무나 잘 돌보고 교감도 좋고 해서 학교에서 로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뉴욕에서 열리는 그 장애 아동 돌보는 컨퍼런스에 로저를 보내기로 하고 기금까지 모아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가 뉴욕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가지마.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기금까지 모아서 그 비행기표도 다 마련해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좌절을 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후에 이 아이가 사건을 저질렀죠. 이 학교에 살고 있는 은퇴한 노 신부의 방에 들어가서 몇 가지 물건을 훔쳐서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훔쳤던 한 아이는 퇴학을 당했는데 학교에서는 이 루저를 대단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신과 의사가 소견에 이 학교에 계속 머무르는 게 좋겠다. 바람직 이 아이를 위해서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만 해주시면 퇴학을 안 시키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 아이가 두 번째로 스카펫 박사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두 번째로 내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타자로 이 부모와 스카펫 박사의 대화를 간단하게 해도 한 두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이 부모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다음에 현재 처음에는 기숙사 학교에 보내주세요 했는데 이 학교로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아이가 지금 다니는 이 학교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 저 제발 이 학교 계속 다니게 해주세요 했는데 부모는요 그리고 스카펫 박사도 이 아이는 절대 학교 옮기지 말고 이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울이 엄한 이렇게 사관학교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학교에서 애를 데려다가 비행 청소년을 바로 잡는 기울이 엄한 학교로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보내면서 하는 스카펫 박사한테 한 말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그 학교로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스카펫 박사는 이 학교에 남게 하라 그랬지 보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로저 부모의 겉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부유하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지금 뭐 여행, 뉴욕에 주말에 아이 여행을 못 가겠다. 그 다음에 전학 학교,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입단지 못하겠다. 이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감옥 갈 일이 아닙니다. 법률에 저축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모, 이 스카펫 박사는 이 부모를 면담하고 부모들에게 아들보다도 당신들이 좀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 반응이 뭐냐면 아, 제 삼촌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혹시 제 유전적으로 제가 지금 저렇게 절도하고 우울하고 한 게 저게 유전병 아닌가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미지를
자기들의 자기는 치료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I'm okay. 우리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제 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 입증하기 위해서 아들을 완전히 유전적으로 그 삼촌의 알코올 중독자의 피를 이어받아서 쟤는 부재불능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스카펙 박사를 찾아봤을까? 지금요 돈을 비싸게 그 정신 상담료를 지불하면서 지금 스카펙 박사 병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두 분 다 정부에 고용돼 있죠. 그러니까는 그 시간당 되게 그 비용이 얼마 들지 않죠. 게다가 지금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스카펙 박사가 하는 공부가 그렇게 큰 강제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자문 정도. 그래서 부모가 여기를 왔다고 생각합니다. 스카펙 박사가. 그래서 이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에 아 우리들은 노력했어요. 우리들은요 저 로즈를 데리고 병원에도 가보고요. 우리들 할 수 있는 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에 필요한 겁니다. 그거 하기. 진짜 로저가 뭘 필요하고 아들이 뭘 필요로 하며 아들의 성장이나 아들의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요거를 스스로도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을 할 명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로저의 부모는 악한 사람일까요? 겉으로 보면은 이거 이 사람들 악하다고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악하다고 하겠습니까? 스카펙 박사는 악하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가 이런 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스스로도 악하다고 보지도 않고 감옥에 갈 일도 아니고 자신들의 자아독취적인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들의 이미지를 딱 보존하기 위해서 하면 언제든지 아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딱 극구 방해해야 되죠. 자기들은 완전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로저를 아들을 치료가 불가능한 유전적 범죄자로 딱 그냥 몰고 갔죠. 희생양으로 만든 거죠, 아들을. 반복적으로 거짓말했죠. 계속 책임을 아 박사님이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언제요? 박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박사의 권유 반대대로 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반복적으로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로 치료자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이런 행동으로 봤을 때 이 로저의 부모는 악하다. 이런 특성이 악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악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투사와 책임 정도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악한 사람들은 투사와 희생양 찾기, 희생양 찾는 게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이제 로저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치료자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래서 희생양 찾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은요 고통을 죄책감의 고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정서적인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겪기 싫어서 아예 죄책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거부하기 위해서 희생양과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희생양과 피해자를 만들어서 투사해버리는 거죠.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은 이런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고통 유발자입니다. 자기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느낍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이제 이 아들한테 이 부모의 이런 습성이 미칠 영향이 이제 이 아들은 어떠냐? 자기의 감정, 특히 분노를 표현하는데 아주 장애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자기의 그 부모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절도, 학교의 그 신부님, 노신부,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노신부 방에 들어가서 신부의 시계를 훔치고 하는 절도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우울증. 자기가 왜 우울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우울한지, 우울이라는 것도 몰라요. 왜 우울한지도 몰라요. 왜냐? 이 아이에도 뭐가 있냐면은 우리 부모는 좋은 분이야.
우리 부모가 나한테 악을 행할 리가 없어. 이게 딱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참 나쁘네. 이런 생각을 못한 아이입니다. 16살.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우호적인, 정말 이 아이를 좋아해주는 학교에 머물러만 있겠어도 상황이 악화되진 않을 텐데, 거기서도 떼서 규율이 엄한 학교로 보냈으니, 슈카페 박사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리라고는 짐작하지만 가슴 아프죠. 악인들의 고통을 보겠습니다. 자아도취는 건강한 모습으로 위장하도록 내놓습니다. 이 자아도취가 강하면 위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그 불완전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위장하고 위장하고 가면을 씁니다. 이들은 부모 역할에 무능합니다. 로저를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요. 무능을 은폐하고 자기의 그 좋은 이미지, 위장을 유지하는데 정신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공포, 두려워요. 자기의 모습, 위선이 까발려질까봐. 의식하는지 모르지만 유일한 이들이 가진 두려움은 자기들이 가면이 깨어진, 그래서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런 자기애가 강한 사람한테서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잘못을 지적해주면요 완전 이성을 잃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면서 아주 이거 금기입니다. 자기 이런 거. 그리고 자기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분노, 이성을 잃을 때 그게 자기 진짜 모습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 모습인데. 피해자 치료. 이제 중요한 것이 피해자 치료인데요. 악을 정확하게 이름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가 피해자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시절에 피해자는 생존을 위해서 심리적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들의 경우는 아예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분노도 표출하지 않고, 부모가 좀 억울한 게 있는데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말로 뭔가를 이 사태를 이해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고수였던 심리적 방어나 강화가 성인 때에서는 불필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늘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어머니로부터 자기를 딱 멘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그런 부모 밑에 말을 딱 안 하는 아이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딱 안 하는 자녀가 이제 성장했습니다. 이 말 안 하는 자녀가 딸이라고 할까요? 아들이라고 할까요? 딸이라고 할까요? 아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하고 살면서 아내가 잔소리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어렸을 때 자기 잔소리하는 어머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침묵하는 걸 몸에 이렇게 익혔죠. 그게 이제 강화됐죠. 그러면 잔소리하는 아내에게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을 안 하죠. 아내한테. 하루고 이틀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살아보셨습니까? 말 안 하고 아내를 유령 취급하는 남편과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고 나면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파해하고 해결하고 대화로 풀고 해야 좋을 텐데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악한 성인이 되어서는 이게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못해요. 왜? 오해도 했으니까. 그래서 악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심각한 그 정신적인 장애를 지니고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악을 정확하게 예를 들면 너희 부모님은 NPD야. 그래서 너가 그렇게 힘든 거였어. 이런 그랬을 때 지금 로저도 우리 부모님은 스카펙이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유도를 하면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지?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가 악하다는 생각은 아이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든지 이 사실을 아이가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 치료하는 지금 이 눈물은 그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이 책을 썼던 친구로부터 9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던 이분. 제가 이분을, 이분이 옛날에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 얘기를. 그리고 그 다니엘 기도회에도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걸 듣고 눈물을 했는데 이분이 서강대를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죠. 그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자기가 아버지 방에 불려가서 그런 일을 당해도 엄마나 식구들이 아무도 제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자기가 당하는 게 뭔지를 몰랐대요. 모르고, 전혀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언어화하고 글쓰기 됐죠, 이분도. 그래서 자기의 쓴 책입니다, 저게. 이 눈물도 빛을 나는 반짝이, 이게 책 표지예요. 그럼 대단,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1살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밝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어떤 은총이 있었냐면은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좋은 분들. 그 처음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가출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가출했을 때 아버지가 얘를 잡아다가 여관방에 끌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 이 처녀가 여관방에서 그 어떻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거리로 이렇게 하게 됐냐면 거기서 여관 주인한테 나 지금 납치당했어요. 경찰에 좀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마침 그 여관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다행히도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보통 경찰한테 진술하면 수치스럽죠. 2차 가해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경찰이 밤새도록 얘기를 들어줬다고 해요. 밤새도록 얘기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아버지란 작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압수당이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아파하고 더 화를 내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다른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서히 치유가 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분 그 간증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좀 그 속상증을 알아요. 그 20대 처녀가 이런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지금은 근데 이분 얘기 그 경찰 얘기가 너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사람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할게요. 두 번째, 하트리와 사라. 부부입니다. 이 하트리는 남편인데요. 아내에게 아주 속박된 의존적인 남편입니다. 이분은 거의 어린아이 상태로 퇴행해 있습니다. 이분은 몇 번이나 자살 시도해서 주립정신병원에 입원한,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어린아이처럼 아내에게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사는 그런 상태의 남편입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가스라이팅을 해요. 이제 놀랍게도 이 남자가 해인 같은데 예일대학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카프 박사가 아니 어떻게 예일대학을 나왔냐고. 그러니까 이 하트리가 자기 집이 그때 부유했대요. 예일대 굉장한 학교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자기 집이 부유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뭐 아이 부유하기만 해서 그렇게 다녔겠습니까? 머리도 좋았겠네요. 할 때마다 아내가 나서서 머리가 좋기는 뭐 가져가요. 그리고 하여튼 그 남편을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아니 그래서 이 스카백이 아내 사라한테 아 당신도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아 저는 필요 없어요. 나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다 잘 돌봐줘요. 아, 난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을 굉장히 강하게 마치 그 지배적인 어머니처럼 남편을 아이처럼 다루면서 지배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빨리 갈게요. 이 하트리에는 병리적인 의존증 깊은 그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그 아까 에릭 프롬의 세 가지 유형의 그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었죠.
근친상간적 공생은 그 어머니와의 애착의 관계에 가장 병리적인 형태입니다. 갓난아기가 생존을 위해서 어머니의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어머니 고착의 토대입니다. 건강했을 때, 발달 과정에서. 근데 병리적 의존관계에서는 커서도 이 공생관계에서 공생적으로 지금 이 남편은 아내한테 딱 달라붙어 있죠. 아내가 숙주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숙주 같은 사람의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또 즐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아내가 어디 눈이 안 보이면은 불안하고 두려워. 나 혼자 뭘 하라고 하면 두렵고, 이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럼 하여튼 이 남편은 악의 피해자일까요? 악의 피해자일까요? 스카펙은요, 이 남편을 악의 피해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네. 아닙니다. 그도, 남편도 악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보십시오. 이 악의, 그러니까 아내에게 딱 자기의 자유를 딱 헌납하고 아내에게 속박된 것은 칼로, 총으로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아내에게 속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력한 그 로저같이 자녀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성인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길을 갈 수도 있는데 단지 이 사람은 그러기에는 게을렀어요. 이 속박, 아내의 그 자기를 좌지우지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아내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자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의지를 이제 아내에게 혼납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아니다 하는 느낌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분은 죽여라 이렇게 마음에서 어떤 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죽여라, 피, 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든지 아내를 죽이든지. 근데 아내를 죽일 용기는 없죠. 그래서 자기를 자해하고 다섯 번이나 연두칼로 자기를 긁고 해서 정신병원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게으름이 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남편은 피해자가 아니라 악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또 당구장 표시는요, 이제 찾아봤습니다. 누가 생각나서. 마마보이. 마마보이도 의존성 성격장이죠. 성인 아닙니다. 결혼하면 반드시 이 마마보이는 아내와 갈등을 뺐습니다. 왜냐? 마마보이의 엄마는 이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아내가 소외됩니다. 당신은 나와 결혼했는데 어떻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아내처럼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이거 찾아봤거든요. 유튜브에. 그랬더니 그 심리학자나 상담가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할 신랑의 유형이 마마보이래. 이 경우는 효자 아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효자 아들과 좀 비슷해 보이죠? 외견상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마보이는 네, 의존성 성격 장애입니다. 사라의 성, 아까 그 하틀리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은 파괴적인 행동, 그 자기는 정말 남편의 병신적이고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그 남편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동이 아주 일관적이고 그래서 좀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헌신적이고 남편을 책임지는 그런 정말 가정을 혼자 꾸려나가고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그런 아내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은 비난이나 또 그 밖에 그 상처들을 견디지 못해요. 이분도 이 사람한테 당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받으셔야죠 하면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뭐 그 비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미지와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굉장히 이분도 그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그 아내인 당신도 치료를 받으십시오 하니까 거의 정신분열증 같은 환자가 보이는 그런 횡설수술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가스등인데요. 잉그리드 버그만.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가스등 많이, 가스라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이게 영화죠. 1944년도가 영화일 겁니다. 이게 원래는 1948년도에 처음 상영된 영국 연극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시나요? 제가 어릴 때 흑백 이렇게 봤는데, 이 부인이, 지금 잉그리드 버그만 부인이 고모, 이모, 숙모한테서 유산을 받았어요. 유산을 받고 어떻게 이태리에 가서 어떤 남자와, 남자한테 사랑을 빠져서 결혼합니다. 근데 남자가 사실 악당입니다. 지금 이 부인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해요. 그 숙모가 남긴 유명한 옷걸이도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부인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자기가 이제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죠. 나중에는 이 부인이 깨닫죠. 깨닫고, 경찰이 이제 수사하러 와가지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부인이 드디어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악당이 잡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판단, 자, 이 연극, 영화에서는 남편이 같은 전등이죠. 가스등을 이렇게 늘 어둡게 하죠. 그래서 부인이, 아, 이렇게 집이 어두워요 하면, 뭐, 당신 왜, 뭐가 어둡다고 그래? 하나도 안 어둡구만. 당신 좀 이상하네?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장기간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다가, 심리적 학대 일종이죠. 듣다가 보니, 이제 드디어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못 믿고 남편에게 계속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상대방이 판단력을 잃도록 상황을 조작해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조종술입니다. 심리적 학대입니다. 이거 주로요, 이 게스레이팅은, 라이팅은 모르는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연인같이 아주 친밀한 사이, 그리고 상하관계가 명확한 직장 상사와 부하 간에서도 일어납니다. 지금 동영상 봐야 되는데, 이 가스라이팅으로 사용되는 이거 문장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문장들이 다 가스라이팅하는 문장이 아니고요. 이 문장들은 상황에 따라 가스라이팅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문장들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그들이 많던데요. 예를 들면, 너 진짜 말 안 통한다. 너하고는 대화가 안 돼. 말을 아예 이제 못하겠죠. 넌 뭘 해줘도 만족을 못하는구나. 이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때 가스라이팅의 이 말이 이제 사용되면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넌 참 계산적이야. 그렇게 살지 마. 요거 가지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참 계산적이야. 그렇게 살지 마. 요게 가스라이팅이 아닌 경우가 있고, 가스라이팅으로 쓰인 경우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 지금 A와 친구가 얘기합니다. A 친구가. 예, 너가 나한테 밥 살 때는 나한테 10,000원짜리 샀잖아. 근데 내가 밥을 살 때는 너한테 5,000원짜리를 대접했어. 그래서 5,000원이 내가, 그러니까 너가 손해봤는데 내가 이 5,000원 그 빈 거를 너한테 커피를 살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아야 너 진짜 계산적이다.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 밥이나 더 사면 되지. 이렇게 했을 때 넌 계산적이다는 이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A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른 친구입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A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있잖아, 여태까지 밥은 다 내가 샀잖아. 그리고 커피도 다 내가 샀지. 내가 한 석 달 동안 계속 나만 산 것 같아. 근데 내가 요즘 월급이 줄어가지고, 아, 더 이상 그렇게 너 사주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가 좀 사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B가 하는 말이, 야, 너 참, 왜 그렇게 계산적이니?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러면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이 쓰이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쓸 때, 아, 사실 계산적인 사람 자기거든요. 자기가 계산적인데, 적인데, 그거를 좀 상대방한테 덮어씌우는 겁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이제 우리가 동영상 볼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왜 또, 그래, 너,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다 잘못했다. 됐냐? 자기가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닌 거죠. 뭐 이런 거 있죠. 너는 농담, 저요 이런 걸 참 많이 당했어요. 저한테요 아주 기분 나쁘게 저를 깎아내려서, 제가 너 왜 그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냐는 거. 아 농담도 못하냐?
복잡한 일인데 이런 말 많이 이거 많이 하죠. 이 진짜 기분 나쁘죠. 그리고 이제 이거죠. 그런 말 하지 말아 주세요. 이제 앞으로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반말하지 말아 주세요. 이러면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 나한테 아예 말 안 할게. 됐지? 이거는 또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심리적 학대. 이거에 유튜브에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홉 가지 방법에서 이렇게 이겁니다. 뭐 이거 제가 그 여러분 그 거기에 밑 뒤에 유튜브 동영상을 예, 그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요. 이거 제가 사실은 원래 할 때는 이거 좀 같이 들어보고 봐야 되겠다는 건데 신앙심이 좋아서 위험한 나르시스트예요. 이게 이제 나르시스트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신앙심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요.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고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돕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가 자기 그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 방법입니다. 근데 아유 정말 이 사람의 그 기도 누구도 이렇게 못해요. 잠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종교를 이용해서 타인을 조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못 참는 게 제가 또 이런 걸 못 보거든요. 당신은 나 문제가 있다 하면요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잃습니다. 이 사람은 고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 나왔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저의 지식에 대한 존중 없습니다 그런 거.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여러분 이런 사람 의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음성 듣거든, 나 기도 많이 하거든. 그런데 너 그렇대. 나한테 건들지 마. 이런 거 많아요. 이거 꼭 들어보세요. 제가 그 유튜브 그 이름 해놨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중에 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기애성 인격장애 가진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종교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뭘 추구하냐면은 자아성찰이나 인격수양이나 이타심을 기르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종교를 이용해서 타인을 조종하고 학대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고 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 동영상 밑에 댓글들을 저는 이거 동영상을 보면서 댓글들을 다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올려놨어요. 우리 엄마가 이래요. 우리 어머니 본사가 이래요. 이거 여러분 진짜 저거 봐야지 저 피해를 안 당합니다. 이거. 그거 한번 이제 예. 지금 볼 동영상은요 오은영 박사의 그 가스라이팅 이게 제목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께서 어떻게 물건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나치고 극단적이면서 쓰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다 널 위해서 너 잘 사는 거 몰라? 일단 그게 심합니까? 선수원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가스대를 희미하게 튀어서 이때 아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 망상, 환각, 환청으로 치부해버린 거죠. 처음에는 아내가 조금 왜 그러지? 이랬다가 남편이 계속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죠. 의구심,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서 남편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심리학 용어에서의 가스라이팅은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마음 심리적 상태라든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요.
그리고 조종해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기억이라든가 현실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자기 어떤 분별력이라든가 또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이제 흐려져요.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서서히.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애착이라는 이 명칭을 딱 들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맨날 싸우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을 자극하는 가족, 그 다음에 내가 무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매일 얼굴을 봐야 되는 직장 상사 이런 관계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또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게 배우 설희 씨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경우는 어떤 식의 가스라이팅이었습니까? 네, 근데 보시면요. 왜 너무 잘하고 있느냐, 당연하다, 네. 네. 딱딱하게 뭐든지 스킨십 노노. 그럼요, 김딱딱. 네, 김딱딱. 아,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가스라이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여기서의 가장 기본은 아주 지나친 지시와 명령입니다. 그리고 상대편 또 배우는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종적이면서 끊임없이 보고를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신감, 그 다음에 의구심,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에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나 잘하고 있어요? 나 이게 맞나요? 그럴 때 끊임없이 상황을 보고하고 이것의 판단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여기서 서희지 씨가 상대방에게 대신 판단을 주죠. 잘했어. 하지마.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복종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판단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가스라이팅에 들어가는 거죠. 애착의 형태를 띠고 등장하기 때문에요. 가족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되셨죠? 네. 큐. 네. 엄마, 나 오늘 일 끝나고 회식에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안 돼. 6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지. 아니, 회사 끝나고 회식하면 어떻게 6시까지 들어가? 아니, 엄마도 오라고 그러니? 너도 잘 되라고 그러지. 얘는 항상 문제야, 문제. 네. 어떻게 잘 된 상황인데? 그렇죠. 네. 자랐는데 이해 상당 가스라이팅이 아니겠죠. 아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머 우리 집도 그런지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근데 이 예에서 보시면요. 하고 있거나 없어도 있나요? 여성들은 어떻게 주변에 대처했을까요? 동양에서는 서양은 강도 건너뛰기 해주세요. 보면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처럼 보이죠.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데 여기서 6시까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하는 정말 꼭 필요한 모임은 저녁을 먹게 되면 6시부터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건 일단 무리한 요구죠. 예.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이 무리한 요구를 안 들었을 때는 마치 내가 불효를 하는 우리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나쁜 사람처럼 교묘하게 조작이 되는 거죠. 나쁜 아들로 만든 죄책감 느끼게. 네. 그래서 사실은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인 것 같지만 네. 이 대화에서 아들에 대한 생각과 아들의 마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거죠. 아들에 대한 존중은 없고 모조리 1부터 100까지 엄마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네가 와줘야지만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 그거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존중과 고려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걱정하는 건 나밖에 없어. 어떻게 그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밖에 없어.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말하고 요구한다면 이거는 가스라이팅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들은 죄책감을 유발하는 겁니다. 지속되면 가스라이팅에 복하십니다. 네. 직장에서도 네. 여기까지 봐도 되겠습니다. 유용하게 만들려고 내가 그러는 거야. 이게 9분 50초짜리예요. 굉장히 설명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보셔요. 제가 그 다 목록들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해놓은 거는 제가 거의 다 들어본 겁니다. 안젤라는 이제 그 나르시스트 엄마의 지배와 조종의 피해자입니다. 이 30세 유능한 교사인데요. 강의 시간에는 말을 잘하는데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실업증 같이 말을 못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증상 때문에 스카페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안젤라의 어머니는 안젤라가 5살 때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딸을 이 어머니는 딸을 독립적 인격으로 키우지를 않았습니다. 딸의 머리도 마음대로 염색하고 그래서 이 딸을 독립된 인격으로 보는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의 바람도 없습니다. 딸의 프라이버시를 항상 침해했고요. 딸이 방문도 못 닫고 못 잠그게 했습니다. 자기는 딸의 인격과 프라이버시를 항상 침해해도 되지만 그리고 참견을 이게 참견쟁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참견에 대한 비판은 엄마 나 참견하지 마 왜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하세요 이런 비판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딸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어머니예요. 이 안젤라 이 참견이 과다한 어머니에게 10대 안젤라가 한 유일한 무기가 침묵이었습니다. 말 안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한 달간 우울증을 앓은 거는요. 엄마한테 엄마 나 왜 내 사생활 간섭해 했다가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우울증으로 알아누웠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 딸은 한 달 동안 집안일을 어머니가 해야 될 집안일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안젤라는 더 이상 절대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할 수가 없죠. 자신의 그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입에 딱 잠물쇠를 채운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친밀한 관계에서는 실어증 말이 안 나오는 그 증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해요. 몇 년이 걸렸답니다. 네, 스카피 박사에 따르면 정신치료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고 치료 것도 이렇게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도의 참견 과정과 유사해서 안젤라는 처음 그 스카페 박사한테 처음 그 상담을 받을 때 말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흐느낌, 짐승 같은 흐느낌만 나오고 말이 안 나왔다고요. 그것은 이 여인이 그 이 스카페 치료자한테서 어머니의 권위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참견하는. 근데 이제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라포 관계가 그 이제 아 지금 치료자는 우리 어머니를 같지 않구나. 우리 어머니와 달리 나를 정말 존중해 주는구나. 이거 이제 충분히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마음의 병이 허물어져서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치료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지배와 조종의 달인이죠. 딸을. 이 어머니는 이 안젤라 어머니는 아파트를 건물을 세 채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201호, 203호, 205호 이렇게 세 채가 아니고요. 아파트 건물 한 동짜리 동 세 동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금 안젤라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남편한테 버림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혼녀죠. 그래서 이제 아이 데리고 혼자 살아야 돼서 늘 돈에 쪼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유하잖아요. 그럼 딸을 도와줘도 되는데 항상 조그맣게 짓고리 같은 돈 가지고 딸을 조종하고 지배를 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조종하는 어머니. 처음에는 안젤라가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모르다가 이건 좀 책 소개인데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 과연 제가 엄마 마음에 들 날이 올까요? 이거 쓴 분이 캐릴 맥브라이드 요분도 그 심리 치료사입니다. 미국에서. 이거 첫째는 이제 나르시스트 엄마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르시스트 엄마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나. 딸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다음에 그러면 딸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나. 이런 이걸 사는 책이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유튜브에 보면은 이걸 많이 다룬 그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 썸머입니다. 그래서 썸머스 사이다 힐링해서 이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르시스트 엄마의 10가지 특징 제가 다 듣고 이렇게 적은 건데요. 그냥 이것만 할게요. 자녀는 나의 트로피다. 자녀가 인격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기를 돋보이게 할 도구예요. 정말 이 나르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구입니다. 언제든지 자기들을 치장할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를 차별하는데요. 이 스케이프고트는 희생양이죠. 그 남 아들을 아주 이뻐하고 아들은 편애하고 딸은 항상 그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깎아내리고 이럴 때 그 딸이 스케이프고트는 희생양이죠. 고트가 양이죠. 희생양. 골든 차일드가 그 아들입니다. 편애받는 아들. 그리고 이게 참 또 뭐 이 플라잉 몽키도 있습니다. 플라잉 몽키. 이 엄마는 자녀보다 자기가 우선이죠. 자신의 모든 문제는 모두 자녀 탓이지 자기 탓이 아니죠. 여기 이 내용이에요. 항상 엄마는 본인을 옳아요. 칭찬에 인색하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집착하고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죠. 날시스트의 특징입니다. 자녀를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조종은요. 아까 가스라이팅이 있었죠? 아들한테 죄책감을 들게 해서 자기 말 듣게 하는 거. 죄책감을 들게 해서 그 다음에 딸을 돌봄으로써 조종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딸이. 그러면 통제합니다. 죄책감에다가 벌을 줘요. 딸한테 말을 안 한다든지 용돈을 안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조종과 통제로 이제 자식 자녀를 그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이것도요 이 제목입니다 전부 나르시스트 엄마가 딸을 다루는 방법. 나르시스트 엄마는 조종과 통제로 딸을 다루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문제는 이제 딸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엄마가 말을 합니다.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의 두 유형 이것도 영상입니다. 이 딸의 두 유형이로 된답니다. 자라서 과잉 성취형 딸. 내가 엄마를 돌봐야 돼 하면서 막 그 사업도 돈도 많이 벌고 막 그 뭔가 많이 해서 엄마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하는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무기력하고 자기를 그냥 딱 놓아버리는 엄마 집에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뭐 아무리 뭐 잘해봤자 다 엄마한테 빨릴 텐데 엄마한테 빨대 꽂히고 할 텐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사고 하면서 자기를 그냥 방임해버리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내용이 희생양이죠. 골든차일드는 그 편애받는 자식 그 다음에 늘 편애에 그 반대되는 대우를 받는 자식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케이프고트는 주로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얘한테 모든 그 나쁜 그 부정적인 그 감정 정서를 다 쏟아버리죠. 그다음에 이거는요 또 이거는 요 강의와 좀 관계가 없어서 제가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들어보고 이 서람 TV 힐링 크리에이터라는 유튜버는 이 나르시스트에 집중적으로 이분이 그 나르시스트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막 자기 스스로 이렇게 치유를 한 사람인데요. 이분의 그 이 영상들도 굉장히 쏙쏙 들어옵니다. 귀에 되게 많아요. 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치면 요 3개 나옵니다. 제가 이게 좀 저는 이걸 다 필사를 했습니다. 예. 다 영상을 필사를 했는데 이춘재라고 해요. 그 화성 연쇄 사건의 범인이라면서요. 네,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네요. 사이코패스와 이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래요. 뇌 구조가 선천적이고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으로 된 거라고. 이거 제가 이걸 타자를 다 못 쳤는데요. 이거는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성격장애고 나르시스트는 자기애적 성격장애예요. 장애의 성격이 약간 다른데 겹치는 부분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거 관심 있으신 분은 이거 유튜브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요 제가 그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영상들입니다. 그 썸머의 사이다 힐링 이게 이제 유튜버의 이름이고 나르시스트 엄마가 딸을 다루는 방법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원래는 이것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다 짤막짤막하게 그 8, 9분짜리 뭐 이렇게 됩니다. 나르시스트 엄마가 딸을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희생양 이론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그 다음에
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다가 이 스케이프 희생양이 집을 떠나게 되면 애들은 어떻게 반영을 하나. 그게 제 2탄의 내용이고요. 나르시스트 엄마에게 학대당했다는 6가지 신호. 14분짜리입니다. 아, 15분짜리. 나르시스트 엄마의 10가지 특징. 제가 여기 그 17.4분 그 시간 길이에요. 아들 집착심한 엄마, 차별하는 엄마. 이것도 있고요. 그 차별 때문에 그 피해받은 분을 요한 보세요. 신앙심 좋은 나르시스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앙심이 좋아서 위험한, 더 위험한 나르시스트. 그리고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의 두 유형. 아까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 과잉성취형 딸과 자기학대, 학대형 딸로 나뉜다는 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오뇽 박사의 이것도 있어서 EBS 지식에서는 나는 어떤 부모인가? 이것도요. 억압형 부모, 무대책 방임형 부모, 조건부 사랑형 부모, 성인 아이형 부모.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가 다독다독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십시오. 그 다음에 KBS 더 라이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본 거죠. 나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가족. 죄책감을 자극해서 이렇게 자기 지배하는 거, 가스라이팅. 그리고 TVN에서 2021년에 올해 한 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어나기 쉬운 가스라이팅. 이건 조금 산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TV,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 영상 많이 제작해서 올린 부분인데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부분.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리. 이건 다 제목들입니다.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예시 25번째 제가 아까 여기서 몇 개 뽑아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과 진실한 조언의 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장을 그냥 문맥에서 떼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상황에 따라 가스라이팅으로 쓸 수도 있고 진실한 조언일 수도 있어요.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나 하는 것이고요. 직장 안의 나르시스트 어떻게 대처하나. 이거 다 하나하나의 영상들이니까 관심 있는 분은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다 강의록에 들어있죠? 강의록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그걸 넣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때 쳐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시간이 막 모자랄까봐 급히 왔는데요. 강의는 다 오늘 준비한 것은 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새롭게 좀 정말 놀랍다 여기 새로 배웠다 이런 거 혹시 좀 나누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재밌게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네. 유익하셨습니까? 일단 관심 있는 것들입니다. 예? 관심 있는 것들입니다. 예. 예.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나이들이 이제 저를 비롯하여 어느 정도 됐는데요. 우리는 이런 정도 나이에 이제 50대, 60대는 이제는 삶을 한번 간추리면서 정리할 걸 정리하고 그렇게 좀 가볍게 해서 새로운 한 10년을 뛰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뭔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시다면 집에 가서 글을 써보거나 아니면은 아내나 남편과 또는 자신 자녀들과 진솔하게 한번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 대화하자고 하면은 삑삑거리면서 아, 응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진정성을 보이면 진짜네? 그러면서 좀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거절을 당해도 아파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그런 좀 말 좀 해줘. 내가 이런 거 배웠는데, 글쎄, 이런 거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아, 정말 그런가 싶더라고? 그냥 나 잘 모르잖아. 당신이 나를 좀 꽂혀줘야지. 하고 이렇게 네, 유도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노년으로 들어갈 때는요, 이거 정말 정리하고 가야지, 아니면 고립됩니다, 정말. 정말 고립되고, 가족들로부터 소통이 안 되고, 폐척되면 너무나 사는 게 괴롭습니다. 자녀들은 겉으로는 막, 아, 아빠 싫어요, 엄마 싫어요, 얘기 안 하려고 해도, 그러나 그들 속에 보면요, 목말라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를 갖기를, 진짜 관계를 소통하기를, 그런 관계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자녀들 보고 노력하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먼저 깨닫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계속 진정, 계속 그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지 상대방의 행동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여유 있는 시대가 돼서 이런 문제가 부각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너무 이제 못 살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사실 이런 생각할 수도 없었잖아요. 아,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저의 그 얘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거치고 가난을 거치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세대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엄마 왜 그렇게 저렇게 나르시스트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셨어요? 하면 어머니 그 세대는 이 모를 청천벽력이죠. 얼마나 내가 너를 진짜 어떻게 이거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 경상도 사투리로 포사롭게 살아가지고 진짜 그 삶의 어려움 안 겪고 우리가 그 비바람 다 막아줬더니 그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부모한테 대든다고 실제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서운했죠. 아, 어머니는 왜 자기를 못 돌아보나. 근데 이렇게 나이가 되니까 내가 참 더 깊이 그 부모 세대를 이해를 못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 세대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마음에 하나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이 영상물 이제 댓글들에는요, 뭐 어떤 반응이 많냐면은 다 자기 얘기다. 아, 내가 이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말이 있는데 더러 뭐가 있냐면 왜 이런 영상을 부모님들이 안 보고 젊은 아이 자녀들이 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들은 안 보죠. 자녀 피해자들이 보. 가해자들이 와야 되는데 피해자들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도 한편 느꼈냐면요. 이게 이 시대가 좀 약하잖아요. 진짜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해서 이기적인 그런 그 이 세대가 이거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올려놓지만 사실은 가스라이팅 안 당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진짜 목표는 4, 5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 다른 사람을 그 사람들이 뭐 스스로 부끄러워하든지,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은 알게 돼도 무의식에서는 아는데 그거를 햇빛하던 햇빛이 그 행인의 옷을 외투를 벗기듯이 그럴 정도의 사랑이 있으면은 안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목표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세대가 그 사랑의 짐을 지기를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야 어까지 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나는 옷까지 할래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너 왜 그거 저 옷까지 안 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면이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0, 90 이신 분들은 완전한 육교교육 예. 가스라이팅 교육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이 그걸 이렇게 배워 당해왔고 인격이 그렇게 형성됐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는 거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뭐랄까 자본주의가 되면서 개성을 살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부딪히니까 서로 절대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면요. 나 그래서 뭐 부모한테서 떠나서 연락 안 한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시부모는 더 하겠죠. 그래서 저 그걸 보면서 이게 악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까지도 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그러니까 각자의 몫이에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내가 1에서 멈출 것인가 2, 3까지만 할 것인가 4, 5까지 갈 것인가 정말 선한 마음의 소유자십니다. 그런 선한다는 끝까지 간두는 거는 뭐 너무 아무것도 아니죠. 저것이 건강한 자아상 가진 분의 반응입니다. 당연히 가야죠. 저도 저기 할 수만 있으면
저기에 동참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근데 모두 마음을 열고 기도할 예. 수는 있잖아요. 에너지, 그 의식을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가까이, 가령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5년 동안 가족폭력에 있다가, 이제,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아, 혹시 저기, 다른 저 남을 거 없으면 한번 나와서 아니, 여기서. 지금 시간도 많이 가서. 아니요, 좀 나와서 한번. 아니, 제가. 그래서 기도 오늘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거. 언제 다음에 연락을 해도 전혀 연락이 안 갔지만, 저는 항상 마음이 열어져 있고, 잘 지내야 하고, 잘 살아가야 한다는 그 기도가 딱 있어요. 그게 포기를 안는 거죠, 그게요. 아, 지금 여기서 여기로 모시고 싶습니다. 큰일은 아닌데, 뭐 다시 살고 재결합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인간으로서 그 사람도 완성이 돼야 된다는 그 갈급한 기도가 늘 있어요. 아니요, 와 이거 몇 명 있다고 많이 있을까지. 그래서 아니요, 아무것도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거기서 마음을 닫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함께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제불능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인간이 완성돼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옆에 있어서 방해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떨어져 나와서 이 시간을 견디면서 자기는 자기 몫에서 성장을 해야죠. 중단된 성장을. 그것이 저는 하든 말든 그게 아니라 정말 깊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편하거든요. 아까 이제 4번 단계에서 용서를 하면 내가 편하다 하는 것처럼 저는 거기서까지 편하지 않고 4번에서 편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전 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존재도 없죠. 그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뭐 잊혀진 여자가 제일 불쌍하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잊어버리고 저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야죠. 비록 헤어졌지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선생님께 굉장히 감동한 게 어떻게 치사랑은 없대는데 끊임없이 아버님을 위해서 그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치올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놀라워요.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아니요, 저를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해서. 글쎄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요, 진짜 아니요, 진짜 그 천사가 아닙니다. 저 진짜 저를 위해서입니다. 저를. 그러니까 우리는 다 5번, 6번. 뭐 7, 8번이 있다면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예. 거기에 아직도 가야 할게. 사실 제가 제 동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동료에 대해서도 깊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적극적으로 더 깊이 이 작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겠지만 저는 이 친구와 평화롭게 지내 제 동료는요 고졸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 마음을 다칠까봐 제가 조심을 하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분을 하여금 자기 모습을 보고 좀 자기 그렇게 그 너무 더 이상 자기를 막 나한테 들키려고 막 그 위장하고 은폐하고 포장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동안 이 사람 좀 행복을 느끼도록 하자가 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분을 좀 더 성장시키는 게 제 목표예요.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교육이 그렇고 내가 이 사회에서 뭐 나가서 뭐 큰 일을 못해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래도 내가 있는 곳만큼은 그래도 좀 살기 행복한 곳을 만들자. 그 저의 그 소신? 신념이 아니면 그 저의 살아가는 이유? 뭐 그런 거라. 그 다 근데 궁극적으로 저를 위한 겁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이기적으로 살면 그거는 저는 진짜
그 삶이 그런 삶이 뭐가 조금 존노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그 노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물론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죽음 앞에서 정리해야 맞습니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생각할 때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닥치면 어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못 풀고 자기가 죽어갈 때 그 연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8월에 아주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정말 제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결하지 않았을 때 과연 정말 죽음이 두렵겠구나를 봤기 때문에 정말 가엽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가면과 합리화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나만 잘못했어 뭐 이런 것들로 버티고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죽음에서는 그 빨개를 벗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자기가 아내를 25년간 그 폭력을 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그거를 회피해 나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순간이 저는 두렵기 때문에 어서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 물론 제가 잘 다녔다는 건 아니죠. 그 사람 것만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저는 해만 지날수록 제가 가해자인 것이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좀 내가 사과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네요.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아 내가 가해자였구나.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그 무례했구나. 내가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말 내가 주의하지 못했구나를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그 반대 경우로. 그래서 죽기 전에 이걸 풀어야 되는데 죽을 때 그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안 풀고 있으면 안 풀고 죽는다면 죽음이 의외로 빨리 닥칠 것 같고요. 예. 그거 언제 느끼셨어요? 내가 가해자였다는 것을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요. 특히 올해 문득 떠올라 이렇게 왜 그랬잖아요. 제가 의식이 이렇게 뭐가 툭 이렇게 그 특히 제가 이 강의를 봄에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 이게 많이 와서 왔어요. 심지어는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그 뭐더라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었죠. 그 30호 이승윤 그 여러분 그 뭔지 아세요? 그 무슨 프로그램이었는데 30호 하고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도 그런 게 과거에 그거 왜냐면 그 어머니가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분 그 어머니를 제가 알아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이 저렇게 겁내 하면서 내가 그 나도 그때 뭐 결혼을 했으면 저런 아들이 있을 텐데부터 해서 등등등등 그래서 그 떠오르는 그 제가 인생에서 참 잘못 선택했던 거 다른 사람 산 그걸 다 묻어먹고 있었는데 그런 그걸 계기를 통해서 툭툭 올라오니까 참 그 굉장히 그거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많이 옵니다. 그 의식의 전에는 뭐 그 하나 쫙쫙 올라오고 제가 괴로워서 덮고 그럴 때마다 힘들어서 책도 덮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 이럴 게 아니라 노트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가지고 정말 직면해야 되겠다. 관계된 사람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좀 그랬더니 꿈도 꾸고 그래요. 꿈에서 그런 사람, 그 사람 만나는 꿈도 꾸고. 근데 좀 실제로 현실에서도 소통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파이프라인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게는 그래요. 부모와 자식과 그 집안에 이런 가게들이 있죠. 그 제가 여기 흉터가 있습니다. 이마에 어릴 때 어렸을 때 누가 이렇게 칼로 막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까이 갔다가 저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연세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연세대학교에서 좀 그 이런 걸 잘 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교수님들 중에 저를 딱 보더니 너는 하늘에서 이렇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받는 그 통로가 그
요 흉터로 이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왜 옛날에 그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그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소설이 있었죠. 거기는 그 100년 동안의 한 가게가 짊어진 고독을 이렇게 그리는 마르케스인가 하여튼 그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소설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참 인상 깊게 봤었는데 내가 우리 집안을 생각할 때 우리 집안도 다 단절입니다. 소통 안 흘러요. 부모의 그 지혜와 유산이 자녀들한테 안 딱 이렇게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게에 이렇게 딱 있어요. 가게가 통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통로가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하나가 제 숙제라니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열어서 정말 내가 서로 이해하고 미안하다 하고 인정하고 고맙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저도 간절히 원해요. 죽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너무 이런 말씀을 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귀절이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를 건너가는 힘. 이제 저는 전망하기를 저는요 굉장히 이런 데 예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앞으로 도래할 시대는 이전에 우리가 아무도 인류 어떤 인류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점점 더 굳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굳어지고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는 선을 지키며 살 것인가? 지금부터 저는 그거 다짐하고 각오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닥쳐도 악의 편에는 서지 않으리라. 저는 그거를 하루에도 다짐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다짐을 하고 살겠어요? 그러면 안 그러십니까? 저는 좀 시대를 헤매게 읽습니다. 공부한 것도 그렇고 또 제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앙의 힘이 네. 없지 않다고 그러면 예? 신앙의 힘이 없다고 예. 그러면 그렇게 악을 선을 지키자고자 하는 네. 의지가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요새 이렇게 아파트들을 보면 건축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이사갈 때 이렇게 가보면 복도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차를 복도식일 때는 그나마 네. 지나가기란 나무 그게 사람들이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는 저는 정말 상식적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한번 얼굴을 텄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고 지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알고 지내려고 안 하죠. 그러게. 부담스러우니까. 싫어해주시니까. 네. 제 아는 지인은 바로 옆집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여름 내내 문을 열어놓고 막 크게 라이더를 틀어둔 바람에 막 시끄러워서 몇 번 가서 얘기하는데도 안 그러시는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살더라고요. 그럴 것 같네요. 우리 아버지가 저런 할머니. 저도 제 사례가 얘기 듣을까요? 어떤 사례? 몇 시간 남았나요? 시간 없으신 분은 가셔도 돼요. 네네. 마이크 다 들려요? 아, 들리는데. 여기도 있어요. 아니, 혹시 그 제가 질문하고 싶은 그 종이 있잖아요, 좀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나무 젓가락. 예, 예, 예. 나무 젓가락은 재활용 그 쓰레기 버릴 때 종이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건가요? 너무 어려워.
진짜. 혹시 아시는 일반 쓰레기요? 일반 쓰레기. 일반 쓰레기죠? 예. 근데 저도 잘 그게 헷갈려서요. 저는 그게 아, 나무젓가락은 나무에서 나온 거, 종이도 나무에서 나온 거니까 뭐 종이로 버려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직장에서 보통 쓰레기 들려 하는데 그것을 종이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이 이게 이 나무젓가락을 종이에다 버리 못하느냐 그러면서 바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엔 아 좀 아까 좀 까끌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쌓이는 거예요. 아 그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무슨 아무리 저기 그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좀 너무 그 도를 넘은 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나중에 이런 말 좀 쌓인 일이 있어서 그 과거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내가 오히려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 진짜 박수 라이팅이네요. 아 그래서 네 결국은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그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게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아 그분이 혹시 그런 나르시스트 종류가 아닌가. 되게 자아도취가 심하신 분인데 근데 건강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섭섭했던 거 아니면 그런 거 얘기하니까 확 이렇게 정말 나는 너무나 미흡하게 나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동료한테는 아, 저 사람이 지금 오해를 했겠구나 하면 가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어떤 의도로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많이 갈등이 없어졌어요. 내가 하는 행동을 이 사람도 오케이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도 내가 오케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떤 아차 내가 실수했네 하면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내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너를 그렇게 뭐 그런 게 아니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내가 너무 생각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많이 갈등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분하고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친밀하면